반갑습니다. 우선 전설의 최적화 영상을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처음 들어오셨다면 앞 영상을 보셔야지 이 설명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고요. 제 스타일이 어떻게든 게이머분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스타일이다 보니 거기서도 디테일한 게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과 그 영상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또 다른 설정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가지 팁과 추가 설명들이 있습니다. 알려드릴 게 많으니 출발해보겠습니다. 우선 옵션의 강제 21:9 비율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화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쓰라고 말씀드렸긴 합니다만은 자기 모니터 비율과 상관없이 강제로 21:9로 쓸 수 있는 옵션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 설정은 시야 확보가 중요하신 분들과 레이드에 들어갔을 때 좌우로 더 먼 거리에 있는 몹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거리 형태 직업이시라면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드는 강제적으로 화면 비율을 변경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스케일링 부분에 디스플레이로 맞춰져 있는지 보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깔끔한 반응 속도를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 더 상세한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카드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에도 영향이 많이 가고 그래픽도 더 뭉개져버리고 글자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이 저지연 모드라는 부분이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이면 저지연 모드는 끄기와 울트라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옵티머스라는 그래픽 통합 기능을 끄고 쓰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지극히 정상입니다. 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노트북 유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수직 동기를 끄고 울트라로 맞춰서 쓰시면 그게 켜기로 쓰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건 역시 디테일한 설명은 카드를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또 노트북 디스플레이가 G-Sync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설정이 또 달라지겠죠. 노트북 유저분들은 발열 관리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적당히 만족할 만한 성능에서 쓰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림자 옵션에서 그림자를 중 이하로 맞추시면 본인이 입고 있는 탈이나 다른 옷들이 아니라 잘 보시면 기본적인 안에 입고 있는 옷이 표현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원래 그런 것이니 이상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로스트 아크는 전체 화면에서 Alt-Tab 전환 시에 생기는 딜레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원래 이 게임 자체가 Alt-Tab을 했다가 본 게임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재성능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엔진입니다. 정 답답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 창 화면을 쓰시는 게 좋겠죠. 제 시스템인 인텔 9700K의 엔비디아 3080 그래픽카드, 램 32GB인 시스템에서도 Alt-Tab을 할 시에 원래 성능이 나오는데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괜히 자기 컴퓨터 사양 탓하지 마시고요.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이 두 모니터를 다 활용하려면 전체 창 모드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성능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한다는 건 꼭 알고 쓰셔야 됩니다. 양쪽 다 화면을 띄우고 있다는 건 한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두 쪽으로 갈려서 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몰려서 쓰이긴 하지만 게임에 100%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쓰더라도 창 화면 모드를 쓴다면 또 외부 프로그램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잘 알고 쓰셔야 됩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백그라운드 프레임 제한까지 걸어버리시면 전체 화면에서 Alt-Tab을 할 시에 딜레이가 조금 더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능을 제한시켜 놓은 상태에서 본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안 그래도 성능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임인데 조금 더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파티클 옵션은 스킬 이펙트에까지 영향이 간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걸 흘려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보스 이펙트까지 일일이 보면서 플레이하신다면 켜서 쓰시는 게 좋겠죠. 간접 그림자 역시 스크린샷 옵션입니다. 그림자와 그림자가 겹치는 곳을 표현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기 때문에 화면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본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드디어 AMD 유저들에 대한 설정 방법입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의 저지연 모드가 라디온 지연 방지랑 똑같은 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켜시면 됩니다. 프레임 제한은 7례라는 이 기능으로 제한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 일단 기본은 G-Sync 모니터라면 자기 모니터 헤르츠에서 -3 정도 쓰시면 되고 일반 모니터라면 -1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당연히 더 복잡한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프리싱크 모니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프리싱크 부분은 만일을 위해서 무조건 켜기로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자체에 달려있는 외부 버튼을 눌러서 프리싱크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수직 동기 부분은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추천에서 이미지 선명화를 써보라고 한 거 역시 AMD에서 이미지 샤프닝을 써서 조절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부분은 프레임 제한을 수동으로 하시면 안티 지연 방지가 켜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로드율이 99% 걸렸을 때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걸 잡아줄 안티 지연을 쓰실지 아니면 더 좋은 수동 프레임 제한을 쓰실지, 물론 프레임 제한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AMD 제어판 관련 상세 설명 영상을 꼭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 있는 이 피직스라는 물리 엔진에 관련된 게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스트아크는 기본적으로 이 피직스라는 기능이 CPU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제어판에서 이걸 뭐 GPU로 바꾸면 CPU의 부담이 줄어드니 많이 하는 소리들이 퍼져 있는데 그건 X이고요. 그냥 자동으로 냅두시면 됩니다. 이 기능에 대한 팩트 폭행 영상도 위에 카드를 한번 참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로스트아크를 CPU로 선택을 하든 자동을 하든 그래픽카드를 선택하든 무조건 CPU로 돌아갑니다. 컴퓨터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시는 컴맹분들이 이걸 GPU로 바꾸면 무조건 적용되는 줄 아는 분들이라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프리싱크와 지싱크 호환은 같은 기술입니다.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자기 모니터가 지싱크 호환이 아니라 프리싱크 모니터인데 이거 적용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프리싱크가 지싱크 호환이랑 형제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MD 그래픽카드를 달고 프리싱크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역시 프레임 제한은 꼭 하고 쓰셔야 됩니다. 다만 프리싱크라고 써져있는 구형 모니터들은 지싱크 호환을 작동시키면 화면 깜빡임이나 화면 밝기가 멋대로 변해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니터들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선명화 기능을 제가 0.2에서 0.3 정도 조절하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필름 그레인 같은 건 손대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걸 써보실 거면 연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설명 영상 역시 제 채널에 있으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이미지 선명화는 게임에 따라서 수치를 다 다르게 조절해야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말라 비틀어진 화면을 보게 되니 적당히 부드럽게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Alt F3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필터가 뜹니다. 우선 말씀드릴 게 있다면 초보분들은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쓰는 법을 배우시거나 아예 깔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안에 있는 기능 중에 게임 최적화라는 기능을 쓸데없이 손대셨다면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것들이 다 꼬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것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창을 띄우셔서 이미지 선명화라는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어판에서 따로 해보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면에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기능이라 편하긴 합니다. 본인 취향에 맞게 조절하세요. 계단 현상 제거는 높음으로 맞추시고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화면을 더 꾸며줄 기능들이 많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기능을 쓰시면 프레임 저하가 조금 일어납니다. 시스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영향이 거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단 현상 방지 기능을 쓰실 거면 꼭 조합해서 써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몇몇 게임들에서 이 이미지 선명화 기능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화면이 깨진다든가 그래픽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는 튕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적화 영상에서 제가 프레임 제한을 하라고 한 부분은 제어판의 최대 프레임 속도라는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초보분들은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응용 프로그램 제한이라는 이걸로 손대고 있지 마시고요. 백그라운드 응용 프로그램 제한은 Alt 탭을 해서 창을 내렸을 때 전기세를 아끼는 기능이고 최대 프레임 속도라는 건 게임 전체적인 프레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로스트아크 클라이언트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로스트아크 실행 파일이 어디 있는지 적어드렸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추가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트아크를 램 8기가인 상태로라도 플레이를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채널의 가상 메모리에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설명을 보시고 SSD나 NVMe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개선된 환경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원컴 방송을 하고 계신 스트리머분들에게 끊김과 렉에 관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방송하시면서 켜놓은 방송 프로그램과 디스코드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 돌리면서 코어가 많은 CPU가 아닌 이상은 로아 특유의 로드율을 땡기는 현상 때문에 CPU가 100%를 찍게 되면 버벅이는 일이 간혹 있으실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당연히 코어가 더 많은 CPU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창모드로 게임할 때 반응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색을 클릭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투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나 켜져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끄고 하세요. 이 기능이 윈도우에서 창모드로 즐기시는 분들이 강제로 3중 버퍼링이라는 게 걸리기 때문에 반응 속도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로아가 아닌 다른 모든 게임들에도 창모드 사용 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창모드에서 사양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화면이 부드럽지 못하다면 끄지 마시고 그대로 냅두시는 게 낫습니다. 리얼 마지막으로 제가 전체 창모드나 창모드를 추천드리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스트아크는 창모드로 바꾸는 순간 강제로 자기 모니터 헤르츠에 맞게 프레임이 제한돼버리고 지싱크와 저지연 모드를 조합해놨던 것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강제로 윈도우에 숨겨진 기능인 창모드 수직 동기의 기술이 돌아가 버립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모드에서는 수직 동기도 안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전설의 최적화에서 설명드렸던 초보분들을 위한 지싱크와 저지연 모드 조합이 이 창모드에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또 창모드에서 G-Sync를 꼭 나는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G-Sync 설정에서 전체화면 모드로 활성화가 아닌 꼭 밑에 창모드 및 전체화면 모드로 활성화를 쓰셔야지 그나마 창모드에서 G-Sync가 돌아갑니다. 다만 이 창모드의 G-Sync가 게임에 따라서 불안정한 요소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모니터에서 문제가 없다면 쓰셔도 됩니다. 꼭 테스트해보고 결정하세요. 이거 역시 제가 최초로 알려드리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창모드와 전체화면이 프레임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맥과 상황에 따라 더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제가 왜 추천 안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창모드가 편하시다면 쓰시면 됩니다. 편한 게 우선이죠. 제가 알려드린 모든 설정들을 다 하고서도 렉이 발생한다면 본인 컴퓨터 사양 또는 네트워크 문제 그리고 본인 윈도우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또 질문 안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도 부족한 건 항상 있을 겁니다. 로스트아크를 즐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